그리고 실제로 한 1.0mm짜리 펀치를 사용하더라도 뭐 이게 흉터의 크기 때문에 혹시 이게 문제가 되거나 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에어 장태호입니다. 최근 저희 유튜브에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질문인데요. 저희가 사용하는 직경 0.8mm짜리 펀치로도 모낭이 두 개, 세 개씩 있는 모낭 단위를 안전하게 채취할 수 있는지,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도 잘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.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, 저는 상황에 맞춰서 0.8mm부터 1.0mm까지 펀치의 직경을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펀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낭을 편하게 채취할 수 있는 건 사실이죠.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흉터의 크기도 똑같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작은 펀치를 사용을 하는 것이 뭐 채취만 손상 없이 잘 된다면 저희 고객님들께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 이것을 결정하는 건 단순히 모발에 굵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모발이 좀 굵으시더라도 모낭이 굉장히 예쁘게 잘 모여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, 특히 이런 분들이 피부까지 좀 부드러워서 제가 펀치를 깊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0.8mm짜리 펀치로도 크게 절단율이 높지 않게 잘 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. 반면에 모발의 굵기가 굵지 않으시더라도 꼭 대나무숲처럼 모낭들이 좀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죠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.0mm짜리 직경의 펀치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가 되었건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수준의 절단율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한 1.0mm짜리 펀치를 사용하더라도 뭐 이게 흉터의 크기 때문에 혹시 이게 문제가 되거나 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? 감사합니다. 장태호였습니다.